까져갖고 시집도 빨리 가고. 네? 까져갖고 시집도 빨리 가고. 아, 아들이에요. 아니 그러니까 네. 27살이잖아. 네네 아들이. 그게 자기가 24세에 안 거 아니에요. 네네 아 네네. 까져갖고 일찍 갔다 오고. 맞아요. 얼굴 생긴 거는 착하게 얌전하게 생겼으면서 얼른 남자만 먹고 남자 애 아빠 만나서 얼른 자빠지고. 아들이 아들 성씨는 이가야. 이가. 이씨. 네. 자기는 저는 박가야. 아들이 내가 혹시 내 거 유튜브 본 거 있어요? 아니요. 용군 거 유튜브 안 봐요? 아 봤는데 몇 개 안 봤어요. 야 구독과 좋아요도 안 눌러주는데. 아, 구독과 좋아요는 아니 좋아요는 많이 눌렀어요. 덕천함 속정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나중에 한번 보면 내 유튜브가 나올 텐데 나는 무당으로서 17년 살아왔거든요. 36세 이 길을 들어섰으니까. 근데 내가 무당 17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일 무서운 게 있고 제일 좋은 게 있는데 제일 무서운 게 성주신이에요. 그리고 또 반면에 제일 좋은 게 성주신이에요. 자기 51살이잖아요. 그러니까 47, 48 그러니까 한 3년 전, 4년 전을 한번 본인이 회상해 보시라고. 첫 번째로 그 운이 언제 들어오냐면은 27, 37, 47, 51, 57, 61, 77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7번의 그 운이 들어와요. 큰 운이에요. 아들은 27이잖아. 37까지 쓸 수 있는 10년의 운이 금년에 들어왔고 3재고 엄마도 3재고 그쵸? 아들 같은 경우에 무슨 일이에요? 공무원 같은 거나 했으면 딱 좋겠던데. 지금 같은 일이에요. 같은 일이에요 저랑. 장사 같이? 네. 엄청 부딪힐 텐데. 장사는 어떤 거 하는 거예요? 야간에 뭐? 아니 아니요 강아지 미용이에요. 아 애견 미용? 네. 우리 조카 녀석도 그거 하는데. 아 대구에서? 네. 근데 좀 그거는 좀 아파트나 뭐 이렇게 좀 사는 인구들이 밀집돼 있는 데서 하는 게 낫지 않은 거예요? 네, 거기서 해요. 언제 시작한 거예요? 20년 12월 달이요. 2년 된 거네, 그럼? 네. 문서는 잘 잡았지? 명의를 누구? 자기야? 아들이야? 아들. 아들 명의를 쓴 거예요. 네. 대략 아들이 더 잘하나 보다, 엄마보다. 자기가 보조야? 아니요. 자기가 주야? 네. 그러면 이렇게 데려오고 데려다 주고 뭐 목욕시키고 이런 거는 아들이 하는 거는, 거고? 네, 그런 거는 아들이 하고 주로 이제 제가 미용을 하고 뭐 청소 뭐 그러니까 애들 귀 봐주고 하는 거는 이제 미용만 하는 거야? 아니면 호텔이나 미용, 그런 것도? 호텔에서 같이 하다가 지금은 이제 미용을 하고 호텔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호텔도 같이 하기는 해요. 이제 많이 하지는 않고 단골드네 안에서만. 네. 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일반 51살 50대 여자들하고 좀 틀리게 사는 거잖아. 네. 가장이면서 아들하고 같이 생계를 꾸려가는 거고 왜 그런 것 같아요? 아, 왜 그러냐고요? 그러니까 타고난 팔자겠지만 네. 팔자겠지만 굉장히 본인도 신의 풍파 조상 풍파가 많거든. 난 참 이해 안 가는 게 먹고 살만할 때 하면서 왜 좀 그 그래도 한때는 우리네 같은 데 가서 인연 짓고 사는 데 것도 있잖아. 아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어가지고 한때는 그래도 우리네들 무당 같은 데 가서 뭐 좀 떡도 찌고 뭐도 했단 말이지. 왜 그걸 들이다가 마냐는 거지. 두 식구 안 쉬운 말로 건강하게 두 식구 그래도 놀지 않고 일하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좀 빌고 살라는 거지. 더군다나 이렇게 아들도 3대 엄마도 3대 거기다가 또 아들은 정말 받으면 37가지 큰 운이 들어와 있는 성주 운이 들어와 있는데 왜 나 몰라라고 살아. 그러니까 사람들이
그게 있어. 꼭 해야 될 때는 안 하고. 삶이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뭔가 뭐 안 좋은 일이 생겨야지만 꼭 그렇게 하는데 딱 어떻게 보면 우리 박식이 주가 딱 그런 짝이거든. 27에 첫 번째로 들어온 성주운이 지금 이 대구 지역이랑 이 경상도 전라도 아랫지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나는 서울 한양굿을 하는 사람이라 우리 서울 한양굿에서는 이 성주굿이라고도 불렸지만 이게 얼마나 큰 10년이 아들은 10년 좋다고 하는 거거든. 10년 동안. 그러니까는 우리는 바꿔서 황제굿이라고도 불러. 그만큼 10년의 운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나라님이나 받을 수 있다는 그 정도로 큰 운이 이거 들어왔거든. 그런 걸 왜 흘려보낼까 싶어. 아들이 37살까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좋아서 크게 될지 잘 될지는 가늠이 안 되는 운이거든. 그리고 자기도 모르긴 몰라도 금년 시작과 동시에 작년하고 몸이 현지 차이로 무겁잖아. 자고 일어나면 자고 일어난 또 깔아지고 몸이. 그 왜 그런 것 같아? 그게 내 운세가. 내 운세가 안 좋고 사나울 때는 이럴 때 병도 얻는 거거든. 내장기 계통, 혈압 계통 관리 잘하고 살아요. 장사는 그냥저냥 되겠지. 그치만 뭔가 그냥 두 식구 먹고 사는 것에 인건비 정도 그 정도지 뭐 세 내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은 그것만 해도 괜찮은 거지. 그러니까 너무 이제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이 가게도 그냥 진짜 겨우 했거든요. 지금도 뭐 그 빚을 갖고 있기는 한데 빚도 재산이야. 그러니까 아직도 그 빚을 갖고 있긴 한데 뭐 이제 2년 계약이 다 돼서 여기가 이제 문서 이동은 안 보여지는 거 보이는 거 보면은 거기서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왜 주인이 나가래?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월세가 다른 데보다 조금 비싸서 이제 둘이 한다고 조금 큰 데로 했는데 월세가 조금 비싸니까 이제 좀 줄여보려고 네 좀 줄여보려고 생각도 하고 문서는 안 들었어. 그러니까 문서가 안 들었다는 거는 옮겨가기도 쉽지 않다는 거거든. 그 자리에 계속 더 있을 것 같은데. 그리고 지금은 우리 박식이 주님이 뭘 옮겨가도 줄인다 하더라도 별반 차이가 없어. 그냥 지금 있는 데서 더 열심히 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예쁘게 좀 더 기술 같은 것도 좀 더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애견 미용은 정말 잘했다. 잘 선택했다. 또 이제 이사를 하니까 저희도 이제 이사 다 내년에 금년에는 이사나 그런 것도 다 안 맞아. 내년에 2월 달에 이제 이사를 하기로 했거든요. 집. 네. 그러니까 돈은 들어오는 거는 한계성이 있는데 나가는 거는 구멍이 몇 개가 돼. 그러니까 매달 밑돌 빼서 윗돌 개는 형국이니까 더군다나 거기다가 이제 삼재까지 들어와 있고 더 허리띠 쫄라매야지. 쉽네. 그래도 금년이 좀 들어온 삼재가 좀 세게 들어왔지 내년이고 눕는 삼재하고 나가는 삼재는 건강만 좀 잘 챙기면 돼. 그래도 벌써 봐. 내일 모레면 음력으로 7월이 있잖아. 금년도 반 이상이 갔잖아. 그러니까 유야무야 시간은 흘러가니까 괜히 손님들 다 안 떨어지고 손님들 꾸준히 찾아오는 사람들 찾아주고 아들내미 생일이 몇 월 달이야? 6월 달이야. 아, 음력으로는 4월 달이야. 어디 내놓지 말고 데리고 그걸 기준이나 습득시켜가지고 그런 일이나 하라고 그래. 어디 가서 적응을 잘 못한다. 엄마가 데리고 있는 건 잘했다. 일을 하면 이제 집 앞벌이는 하니까 그래도 다른 데 가서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는 그 기술 습득해서 하는 게 낫지. 그리고 지금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잘 적응을 못하는 아이야, 아들이. 아무튼 잘 데리고 있어. 그래도 좋잖아. 서방 갖고 아들 갖고 마음 불고 의지할 것도 있고 얼마나 좋아. 그게 자기는 복도 많지. 야, 나는 한 살 너보다 더 먹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. 난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. 아무튼 쉽네요. 금년만 잘 이겨내고 나면은 내년은 괜찮아. 내년도 그렇고. 그리고 그 아들을
제일 안타까운 건 그 10년에 큰 운이 왔다는 거. 아들 뭐 이씨면 경주희 씨, 전주희 씨. 전주희 씨. 경주희 씨. 네. 전주. 전주. 네. 그러니까 전주희 씨 최고 높으신 성주님이 아들한테 10년에 운을 주신 거야. 그런 건 좀 꼭 받아주고 살아요. 네. 다 물어봤지? 네? 다 물어봤지? 아, 딸은 어떨까요? 딸은 몇 살? 아, 24살의 토끼띠. 김효생? 생일? 생일은 달... 9월 23일. 양력? 음력. 신기하지? 아들놈하고는 잘 맞는데 딸하고는 내가 안 맞거니. 그치? 신기하지? 맞는 것 같은데 잘 안 맞아요. 그러니까 맞는 듯 안 맞거든?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개성이 너무 강해서 그래. 걔도 괜찮네. 무슨 일해? 어, 그냥 지금 학교 다니다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. 전공이 뭐? 전공 회계. 회계? 네. 아, 그거 어려운 걸 했어? 공부도 잘 못하는 게? 공부도 못하는 게 회계를 전공. 그거 엄청 어려운 건데. 그래서 하다가 그만 학교 안 다니고 있잖아. 아, 졸업한 게 아니라 그냥 마른 거야? 그치는 이제 내일을 배운다는데. 그것도 괜찮지. 네.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자네도 왜냐하면은 강아지이긴 하지만 예쁘게 해주고 그, 요즘엔 거의 뭐 가족처럼 살잖아 사람들이. 그런 거 이쁘게 해주는 거니까 그것도 자기도 직업을 선택 잘하는 거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딸도 뭐 내일이 내일하고 뭐 요즘 많더라 뭐 반영구 뭐 별의별 거 다 있더라. 그래 그런 것 쪽으로 그게 대대 낫지 뭐 대도 않는 회계야. 괜히 공부도 못하고 미안해 자꾸 공부 못한다고 해서. 사실이잖아. 네. 그래 그 아예 그거를 시키는 게 나아. 괜히 비싼 등록금 없애가면서 다닐 게 아니라 꼭 그런 뭐 그것만 해야 되나. 전문적으로 해서 자기 그 엄마 가게 옆에다 조그마 가게 내일차 뭐 그런 거 내가지고 같이들 하면 되지. 그래도 그게 그건 제복이 좀 많이 갖고 있어. 아, 딸이요? 제복 많이 갖고 있어. 실컷 연애는 하되 데이트도 하되 엄마처럼 빨리 시집 가면 안 된다고 그래. 알았지? 왜냐면은 남자를 만나면은 남자가 그 피난처가 될까 봐 그러는 거야. 은근히 오빠하고도 안 맞거든. 네. 아무튼 금년만 잘 버티고 파이팅! 감사합니다. 가자.